군앤님의 질문. 운동기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기구는 무엇일까? 이게 맛있다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표현이 진부하달까? 요새는? 근데 어쨌든 제일 뭔가 이 운동기구 참 좋다. 이런 기구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가 이제 등 운동을 좀더 머신에 의존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나온 시티드 로우가 저는 좀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게 아직 안 해봤는데, 그 프라임 휘트니스 거또 시티드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이님, 키가 저랑 비슷하신데 몇 킬로 정도 되었을 때 몸이 얇지 않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한 72kg? 아니, 72kg가 아니라. 평균 체중 얘기하는 걸 거예요. 대회 체중이 아니라. 평균 체중 70, 한 5, 아니, 77 정도 넘어야 좀은 두툼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님, 운동을 하면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생선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글쎄요. 굳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뭐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면, 어느 정도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또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또 뻣뻣하진 않거든요. 보디빌더들 중에 유연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저도 옛날에 운동 지금처럼 열심히 하기 전에는 좀더 날렵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렇다고 유연하진 않았었어요, 사실. 한평생 내가 유연해봤던 적이 없어. 그래서 뭐 운동을 해서 더 뻣뻣해졌다 이거는 아닌데, 운동을 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원만 100원이라도 오님. 유산소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 세트가 많거나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나요?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시는지요? 유산소를 뭐 일절 안 한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에 그래도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만보기로 체크를 해보면 하루에 뭐 8,000보는 걷는 것 같아요. 8,000보 이상은.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만보까지도 걸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유산소를 막 이렇게 달리기는 해서 막뭐 20분, 30분 땀을 뺀다 이런 건 아니지만, 1시간씩 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활동량이 또 적은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만 보를 걷는다는 부분이. 물론 이제 생산직에 종사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택배 상하차를 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보다는 활동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웨이트 강도가 높은 편인가? 뭐 높다고 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유산소 운동 안 해도 체중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야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활동한 것보다 적게 먹으면 무조건 체중은 빠지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뭐 탄수화물을 줄이든 뭘 줄이든 적게 먹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디빌더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꾸, 물론 이제 탑클래스 선수들 중에서 무탄수화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 비율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무탄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탄수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탑클래스 선수들은 탄수화물을 생각보다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다가 딱 피크위크 때 밴딩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되게 적게 먹는 그 기간에 보디빌더를 보고, 아, 다이어트 할땐 저렇게 적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미디어에 비치는 그 일부의 모습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 해 버린다는 거죠, 일반인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편견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진 않지만, 물론 적게 먹는 편이지만, 예, 많이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세트가 많지도 않고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얼만큼 운동하고 있고, 얼만큼 먹고 있고, 얼만큼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댕망님, 카페인 안 드시면 부스터 같은 건 뭘로 대체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도겸 코치가 저한테 또 추천을 해줘서, 뭐, 옛날부터 당연히 비트주스랑 비트즙 이런 거 챙겼고, 그리고 소금물, 비트즙, 소금물, 그리고, 저기 뭐야, 베타 알라닌, 아이언맥스 베타 알라닌, 요렇게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동근님, 벌크업 중이신지요? 라는 최근 댓글입니다. 벌크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체중을 좀 올리려고 시도를 좀 했었는데, 원래 목표가 85 넘겨서 최대 90kg까지
올해 말까지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잘 먹다가 위염, 위장장애가 되게 심해졌어요. 위 경련도 오고 막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81kg 정도에서 지금 유지 중입니다. 하이님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하이님은 또 다른 하이님이신 것 같아요. 운동 관련 질문은 이미 많을 것 같아서 태닝 관련 질문 하나 여쭙습니다. 브론즈 로션 태닝을 진행하고 태닝을 중단한 후 보통 며칠부터 색이 빠지기 시작하고 몇 개월부터 본래 피부색으로 돌아올까요? 다크한 색에 너무 만족 중인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더 할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태닝을 굉장히 오래 해본 입장에서는 며칠 후라고 하기는 좀 너무 길고 한 3주 지나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내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거는 한두 달?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완전 저 보세요. 지금 태닝 안한지 3개월 됐는데 예, 완전 돌아왔죠? 제 피부색으로. 그래서 한달 정도 이내에 이제 색이 좀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야 된다. 색깔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한병호님, 제가 95kg인데 보통 남자들 시티드로우 하면 50kg 이상 무게로 하는데 저는 웨이트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시티드로우는 무게가 59kg 올라가면 등으로 안 당기고 팔과 어깨로 당기는데 등에 자극이 잘 오는 무게는 그 정도 가벼운 무게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극도 잘 오고 자세가 좋은 35에서 40으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세요. 당장에 막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티드로우도 해야 되지만 다른 류의 운동들도 하시면서 메인 운동을 이제 스트렝스를 늘릴 수 있는 메인 운동을 또 진행을 해보시면 시티드로우 무게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체중에 비해서 좀 많이 낮긴 하네요, 보니까. 뭐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리가 오는 게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자세가 개판이라서인지 뭐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벼우면 자세가 개판이어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조금만 무거워지면 바로 이제 조금만 무거워져도 부담되는 자세로 하고 계신 거면 당연히 아픈 게 정상이니까 이게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건지 힘을 키워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드리머님, 식단을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픔을 참기 힘들 때, 승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교대 직군인데 새벽에 일할 때 당이 너무 떨어지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다이어트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경우 빼고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막 참기 힘든 정도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참아야 돼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참는 경우에 막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다는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촬영을 해야 돼서 뭐 늦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행사에 참여 중이라 뭐 늦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배가 고픈데, 그렇다고 내가 먹을 순 없으니까, 강제로 참는 거고, 그거는. 이제 먹어도 되는 상황인데 참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면, 그냥 저는 때 되면은 3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물론 배가 고파요. 돌아서면 배가 고픈 수준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뭐 참, 못 참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답변이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3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못 해서 그렇게 참지 못할 만큼 배가 고프시는 것 같아요. 그 감량 중이 아니시라면요. 그리고 감량 중이 아니라면 식단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식단은 해야죠. 식단은 항상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식단이라는 표현이 지금 감량을 위한 식단인 건지 증량을 위한 식단인 건지를 내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 드리머님의 질문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식단을 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단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참아야 되죠. 그죠? 내가 매스업을 하려고 체중 늘리려고 식단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 왜 참아요? 빨리 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너무 어렵다. HXHXBSKGMG님. 청주 생활이 더 좋으신가요, 님?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안 좋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점은 뭐, 다 차치하고, 안 좋은 점만 일단 먼저 얘기하면, 교통. 서울보다는 교통이 좀안 좋죠. 대중교통이 좀덜 발달돼 있고, 버스나 이런 노선도 적고, 배차 간격도 커요. 그리고 막 구석구석 잘안 다니죠, 버스도. 그래서 더 많이 걸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버려지는 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밖에서.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뭐 밖에 잘안 나가서 거의 집 그리고 걸어서 1분 2분 거리에 헬스장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기 때문에 사실 뭐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또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이제 밖에 볼일 보러 갈 때,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청주 내에서 볼일 볼 때, 제가 이제 차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택시도, 이 지방에는 택시가 또 적어요, 확실히. 제가 제일 불편했을 때가 그거예요. 서울을 볼일 보고 내려오면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10시 넘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버스가 보통은 다 끊겨요. 10시 반이면 다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10시 반 넘어서 도착하면 집에 이제 택시밖에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없죠, 터미널에서. 근데 택시가 한 대도 없어. 그래서 한 30분 정도에서 길게는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빡이 치더라고.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택시가 없냐. 택시 안 잡혀요. 12시 넘으면 그나마 좀 잡힐랑 말랑. 택시 자체도 없고,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여쭤봤어요. 기사님, 왜 이렇게 택시가 없어요, 성주? 이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관두고 배달 이런 거로 하시고 많이 넘어갔대요. 택시 기사가 많이 줄었대요. 그리고 택시 타는 인구도 줄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통적인 거가 불편하다, 지방은. 그리고 배달 음식 매니아인데 또 제가 뭐빅 시즌은 제가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시즌이 제가 길잖아요. 6개월 이상을 항상 시즌 가져가다 보니까 시즌 동안은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먹더라도 이게 다이어트 관련된 배달 음식이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배달 음식을 비시즌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먹는데, 청주가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더 부족하죠. 서울은 진짜 별의별 거다 배달해 주잖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음식이 다 있다고 봐도 되죠. 왜냐면 지방에서 성공한 데가 항상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즐겨 먹던 그런 음식들을 또못 먹는 건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근데 또 여기만 있는 음식도 좀 있으니까 또 그걸로 퉁치고. 좋은 점은 뭐, 운동을 아무래도 운동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쾌적하고 넓고 운동기구 좋고 이런 헬스장이 지하에 있죠, 대부분. 쾌적하지 못하죠, 넓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운동 좀 하기 괜찮다 싶으면은 다 지하예요. 지상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상에서 햇빛 쬐면서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뷰 뚫려 있고 쾌적하게 좋은 머신을 함께 이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 레슨을 할수 있다는 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환경인 건데 그게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의 정신에는 환경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를 요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불편한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고차 좀 살라 그랬더니 그 저번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 중고차 주변에서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침수차 많다고. 그렇다고 새 차를 사려니까 지금 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새차 계약하면 1년, 2년 기다려야 된대. 그 국내 차, 국산 차까지도. 외제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뭐 외제차를 뭐 좋은 차를 막탈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고 뭐 국산차나 아니면 뭐 외제차 뭐 중고차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예, 탈 만한 차가 없어. 당장. 뭐, 좀, 마음에 드는 건좀 비싸고. 그렇다고, 이제, 소형차 타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경차 이런 거 타기에는 또 좀, 주위에 눈이 신경 쓰여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차 욕심이 없어가지고 나는 당장 마티즈라도 타도 나는 아무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주변에서 오히려 말리죠. 그리고 말리는 게 이제, 아이야, 마티즈는 쪽팔려, 타지 마. 이게 아니라, 위험해, 타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럼 뭘 타라는 거야, 대체. 그래서, 나 그러면, 뭐, BMW 5 타고 싶어. 이러니까, 야, 똥 싸지 말고, 국산차 타. 이래, 또. 그러면, 뭐, 그랜저 타면 좋을까? 했는데, 그 그랜저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걔는 또 BMW 타는 친구야. 그러면, 야, 씨, 그랜저 탈 바에는, 야, BMW 3 시리즈 타라.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팔랑귀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휘둘려가지고, 줏대 없이 좀 계속 헷갈려 하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해치님, 다시 고양이 반려하실 생각 없나요? 있죠. 지금 안 그래도 원래 키우던 이제 만득이라는 친구를 부모님 댁에 제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맡겨놨었는데, 다시 데려오려니까 또 부모님이 또 정이 드셔가지고, 데려가지 말라는 식으로 어머니가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는, 아이, 갖다 버려, 빨리! 막, 데리고 와! 이랬는데, 정작 제일 잘 놀아주시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막상 이제, 데려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이 들어있지만, 물론. 츤데레야,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서, 꿈에 가끔 이제 만득이가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를 그냥 따로 이제 입양을 할까? 막이 생각 중입니다. 천사소년 에티님,
우선 10만 축하드립니다. 아, 승현님 생각에 4년차 정도에는 전형적인 근육량 증가를 위한 대근육 운동 위주의 퍼포먼스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작은 부위의 운동 또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사소년 네티님께 묻고 싶어요. 보디빌딩 대회 나가실 건가요? 그게 아니면은 전체적인 근육량 증가를 위한 운동만 하셔도 돼요. 그게 즐겁고, 그리고 운동도 더 단순 명료해지니까, 발전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보디빌딩 대회 나가실 거면 디테일적인 거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위를 작은 운동들도 많이 챙겨야 되죠. 비율을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신다면 내가 보디빌딩에 진심인 만큼의 비율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경쟁 보디빌딩에 진심이다. 그러면 디테일을 챙기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보디빌딩이 좀더 우선이다 하시면 디테일한 거 스킵하시고 즐거운 것만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대회를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분이 후면삼각근이니 뭐 아니면 복근이니 복근까지는 뭐 아니어도 뭐 다리를 운동을 하는데 외측관근 타겟 해가지고 막 주구장창 하거나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 어디 부위를 디테일하게 타겟팅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운동 즐겨 해서 퍼포먼스 이렇게 즐기시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건강 플러스 미용까지도 신경 쓴다. 사실 미용 신경 쓰셔더라도 보디빌딩에서의 중요한 그 보디빌딩 대회에서 중요한 디테일까지는 또안 챙겨도 된단 말이에요. 체지방을 막 3, 4%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막 혈관이 막 피부가 막 벗겨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수분 조절을 해 가지고 막그 드라이한 상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보디빌딩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저는 요새 좀 많이 보는데 그냥 이제 취미로 운동을 즐기고 계신 분인데 왜 굳이 보디빌더들이 하는 거를 흉내를 내냐 이거예요. 보디빌더들이 대회 때문에 이 무대에서 찰나에 보여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단점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를 왜 따라할 필요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운동을 그냥 라이프스타일로서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빈99님, 김승현 선수 비시즌 신체 사이즈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재본 적이 없어. 팔만 재봤었을 때 43cm였던 것 같고, 팔둘레. 허리둘레 31인치였던 것 같아요. 허벅지둘레 61cm인가 62cm인가. 최근 기준이라, 최근 이래봤자 한몇달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시즌이 아니었죠. 지금 비시즌에 그 사이즈를 안 재봤어요. 지금도 재볼까? 아니다. 네. 뭐 아무튼, 그리고 몇년전 것도 이제 영상에 있기도 하죠.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옛날에 운총 형이랑 그 유진이랑 만나가지고 막 우리 보디빌 저기 뭐야 선우 형이랑 하람이랑 용승이랑 막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그 신체 사이즈 재자 그래가지고 대충 쟀어요. 근데 줄자가 이상한 건지 평소보다 어쨌든 좀 작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짤로 돌아다니더라고. 저기랑 윤성빈 씨랑 그 비교하면서 그래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 원래 그렇게 작진 않은데 그래도 나 보디빌더잖아요. 보디빌딩인 하는데 이제 그 스켈레톤 하시는 분보다 작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찍은 사람 잘못이에요. 은총이 형 잘못입니다. 찍으세요, 그 영상. 빨리. 다시 재고 싶어요. 그리고 웃기잖아. 그짤 만든 사람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제가 반대로 그럴 일도 없지만 스켈레톤 하러 가가지고 윤성빈 씨 기록에 근접한 기록 냈는데, 취미로 해봤는데 어떻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랑 비슷한, 그렇게 나올 리도 없지만, 물론. 그래도 그러면 퍽이나 선수들이 좋아하겠다. 살면서 S님, 살면서 벽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승현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승현님도 벽을 느낀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을 맞닥뜨리고도 승현님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24살인데도 앞으로의 인생인 벽이 아이고야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10년 뒤에 승현님처럼 자기 분야에 성실한 사람, 어느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벽. 그쵸. 벽을 저도 많이 마주했죠. 지금도 항상 벽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벽이 왜 있을까요? 벽이 왜 있을까요? 뭐 어쨌든 왜도 없어요. 그냥 벽은 있게 마련이에요. 누구에게든 벽은 있고 인생이란 게 그런 벽을 저는 아까 알베르 까미 얘기 잠깐 했는데 벽 자체가 부조린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래요. 왜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인생이 원래 벽이 쳐져 있고, 그거를 사람이라면 그냥 그 벽을 깨부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벽을 쉽게 깨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벽을 좀 늦게 맞닥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벽을 깨고 나서의 세상이 좀더 쉬운 사람도 있을 거고, 벽을 하나 깨고 났더니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더 두껍고 단단한 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벽 하나 깼더니 그다음부터는 뭐 너무 편하게 벽을 부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벽을 어떤 누군가는 맨손으로 깨부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슨 중장비 갖다가 벽을 깨부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벽을 누가 대신 깨부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다 저마다의 이제 주어진 삶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계속 살아내야 하는 건데, 그게 불합리하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고, 불행하고, 막 이렇게 느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엔. 그죠? 자기만 보면서, 자기의 벽만 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 생각에 정말 내 앞에 벽이 너무나 크고, 두껍고, 무서워서 압도적이어서 나는 이것만 신경 쓰기에도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쉬운 편이어서 남들 벽도 내가 이제 부숴주면서 살수 있는 여유와 배려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역시도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면 또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자기 것만 보고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남을 배려하면서 남의 벽도 같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면 뭐 좋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 정작 악용이 되거나 와전이 되거나 뭐 의미가 퇴색해서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나. 그래서 그냥 지금 질문하신 분 이름 뭐였지? S님이 이제 벽을 지금 굉장히 느낀다고 하는데, 24살에 느끼는 벽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단단하고 높고 넘지 못할 만큼, 부수지 못할 만큼 나에게 이제 장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24살 때가 아니라 그 28, 막 30 이때도 뭐 힘들다고 이 눈앞에 벽을 마주하면서 좌절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넘게 되더라고요, 그 벽을. 그래서 일단 더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세요. 예. 근데 참 좋아요. 이 24살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고민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인생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개똥철학을 가진 이 꼰대의 말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면서 부조리와 싸워서 투쟁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남에게 사실 조언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뭐잘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힘내세요, 막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개똥 철학을 좀 먼저 봤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게 당연하다. 그때 벽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그래서 벽을 넘거나 부술 때그 경험이 그 다음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돼야 되는데, 학습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숴주거나 이러면 그 학습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넘어보거나 부숴버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처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그 벽을 넘었나, 뭐 부쉈나, 이거를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벽과 내 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멀리서 봤을 때저벽 되게 쉽게 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벽은 기름칠이 쳐 있는 벽일 수도 있는 거고, 안에 콘크리트 철근이 막 들어있어가지고 더 단단한 콘크리트일 수 있는 거고, 남의 거 되게 단단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티로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의 거를 보면서 이제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인생은 자꾸 남과 비교 선상에서 놓일 때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네, 저조차도, 우리 S님은 저를 보면서도 이제 막뭐 인정받고 막뭐 성실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는 거는 뭐 사실이죠. 그죠? 보디빌딩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 아, 전 인정 못 받아요, 이러면은 기만이고. 인정받지만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어차피 삶은 부조리의 연속이니까 그냥 싸워나가라. 알겠죠? 김대일님, 승현님 몸이 너무 부러워서 승현님 유튜브 영상을 모두 시청해서 루틴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구성해서 운동 중이었는데, 승현님 딱히 고정된 루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꾸준함이 답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각 부위별로 기본 운동 1가지씩 로망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 가지씩만 해도 돼요.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정해진 루틴이 없다, 고정된 루틴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는 오류입니다. 고정된 루틴이 있어요. 명상 맨날 다르던데요? 다를 수밖에. 명상을 맨날 그것만 올리면 여러분들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항상 다채롭게 만들려고 찍을 때는 다른 방식을 하는데 혼자 운동할 땐 똑같이 합니다. 아시죠, 형님은? 예. 네. 피디님은 아세요. 항상 좀 운동하고 개인적인 훈련하거나 혼자 할 때는 맨날 거의 똑같아요. 다르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거지.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기구나 뭐 이런 걸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르게 할때 있죠. 그 정도의 임기응변은 또 제가 되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임기응변을 하거나, 아, 나 너무 한 가지를 지금 몇십 주를 진행해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이제 바꾸기도 하고, 요새는 이렇게 잘안 바꾸는 이유가 촬영할 때 계속 다르게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내가 하던 거 계속 하다가 촬영할 때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여기 이 화면 안에서만 보시지만 그걸로만 전부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죠? 심지어 내가 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밖에서 내가 나쁜 놈일지도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거조차도 항상 의심 그래도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도를 지나친 의심을 하지 마시고. 물론. 그죠? 그러나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날카롭게 항상 지켜보셔야지 걔네들이 그래도 딴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딴짓할 때 양심상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날카롭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일 수 있겠어요? 뭐그 정도는 저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이제 의무이자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뭐 무지성으로 욕받거나 뭐 의심하거나 약뭐이 새끼 약쟁이네. 거짓말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는 저도 기분 나쁘고 좋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날카롭게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감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쯤 되면 다 이제 나를 좀 믿는 것 같으니까 살짝 이제 써도 이제 모르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못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왔는데 그한 가지씩만 이제 구성을 하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라이프스타일 보디빌딩으로서만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경쟁 보디빌딩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하는 거는 좀 아쉬울 수 있으니 거기에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보조 훈련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씩만 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훈련에 대한 집중도와 테크닉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지훈님, 김승현 선수는 OHP 하실 때 어깨의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근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삼각근의 텐션을 유지하려고 어깨를 끝까지 락아웃하지 않으시는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다고 봐야 되나? 아니 저는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락아웃을 안 하는 건데. 왜냐면 팔을 이렇게 높이 들때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기능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만 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깨가 쭉 거상되고 견갑거근까지 쓰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승모근 쓰이게 팔을 드는 게 오히려 안 좋은 리듬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스타일이 된 거죠. 그리고 락아웃을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죠. 락아웃을 해서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역도식이고요. 무게를 여기서 위에서 버틸 때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거든요. 어깨 자체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그안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뭐 역도 선수들이 안 좋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비대, 보디빌딩에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 운동은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깨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 그런 거예요. 스쿼트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이바 스쿼트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로 가든 뭐 정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죠? 뭐든 뭐 어깨만 좋아지면 어떤 스타일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내가 하는데 어깨가 내가 무게에 비해 현찬타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퍼포먼스 대비 오히려 어깨가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남들한테 추천도 하는 편이죠. 아, 유태님, 사용하시는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시면 영상으로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그냥 하는 편입니다. 그 마음대로 하는 게 뭔데요? 이러면, 그냥 5개 이하로 들면 됩니다. 5개 이하로 훈련을 하시면 그게 스트렝스 훈련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운동을 좀 조금 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래도 좀 추천해주세요 하면 딱 추천해드릴게요. 거인화 프로그램. 우리 권혁 씨랑 그 경선 씨의, 이경선, 경선이 알죠? 이경선 선수가 만든, 우리 갑옷 거인이 만든 거인화 프로젝트. 거인화 프로그램 권혁 씨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처신님, 승현이가 아는 100명의 보디빌더 중 99명이 운동하는 걸 즐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한 명은 용승이겠지? 아, 저번에 했던 말 이제 말씀하시나 봐요. 용승이도 근데 운동을 즐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승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저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용승이 좀 여러분들보다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나만의 이제 제가 이제 용승이를 바라보는 느낌은 그래요. 용승이가 막, 아! 설렌다. 운동 훈련할 수 있어서 설렌다. 뭐 이렇게 하고 컨디션 뭐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약간의 반어법도 있습니다. 용승이는 더 진짜 진짜 힘들게 하는 친구라서 그거를 이제 티내고 싶지 않아서 더 이제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지? 일종의 그 SNS에 올리는 그런 글귀나 이런 건 일종의 자기 최면인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최면 걸면서 이제 또 극복하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암시이자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또안 입고 깨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왜 그걸 안 입고 깨봐? SNS 뭐야? 자기 거잖아. 자기 일기장처럼. 물론 일기장에 적어야지 왜 SNS 적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요즘 같은 세대에 일기장이나 뭐 SNS나 뭐 공개돼 있고 또 그게 또 누군가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본인이 이제 그 즐거운 면이 있을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에 대한 즐거움, 보람, 이런 거는 사람이라면 다 응당 갖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용승이를 이제 이해하고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어법, 화법이랄까? 이런 것도 약간의 일종의 자기 최면과 반어법, 뭐 암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를 저는 좀 아는 편인데 이제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뭐, 용생이가 갑자기, 아닙니다, 형님, 진짜입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게좀 있어서, 용생이도 힘들고 즐기지 못, 그러니까 못 즐긴다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자, 2년 전 영상에서 사레레시 손목을 바깥으로 돌려주면 느낌이 더잘올 거라던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이유 다시 설명해 줄수 있나요? 그것도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추천해 주셔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거를 더 타이트하게 이쪽을 바깥으로 돌려서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 예, 더 강한 훈련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 누가 설명했는지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따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옛날에 소개해준 적 있죠. 지금도 당장 맨몸으로 하시더라도 확 다른 거를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가비님 질문. 김세현 선수는 아이언맥스 프로틴 50g에 물 얼마 타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요? 눈대중으로 타서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냥 대충 탑니다. 걸쭉하게 아니면 그것도 달라요. 물 조금 넣었으면 걸쭉해지고, 많이 넣었으면 밍밍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탑니다. 맛보다 그냥 때려 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 복압 잡고, 거의 무호흡으로 운동하시나요? 항상? 무호흡으로 할 때가 많죠. 근데 호흡을 하는 게 운동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습관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무호흡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일단 무호흡이 기본이긴 해요.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무호흡이 맞는데 완전 무호흡으로 하면은 막 20, 30초 막 참고 하기 어려우니까 호흡을 이제 의식적으로 기계식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따라 하지 마십시오. 기계적인 호흡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생체 역학적인 호흡을 하십시오. 왜 아마추어의 꽃이 올림픽인지 아시는 분? 아니, 올림픽 정신이 아마추어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거 관련해서 찾아보세요. 네. 뭐, 올림픽의 그 기원, 뭐 그런 정신까지 제가 이제 설명할 적이는 아니니까. 저도 왜냐면 올림픽 선수가 아닌데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나무위키만 찾으셔도 아마, 또는 구글링 하셔도 올림픽 정신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설명해달라고 질문하기 전에 본인이 찾는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좋더라고. 저한테는 그런 습관이 도움이 됐었어. 저는 이제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그 영화가 재밌고 즐거웠으면 관련한 정보를 막 찾아요, 저는. 엄청 딥하게. 그 감독 필모 찾고, 배우들 필모 찾아보고, 해석도 찾아보고, 저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뭐 비슷한 영화, 뭐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되게 딥하게 빠져들어서 막 찾아서 그 영화를 주제로 되게 무슨 마인드 맵핑처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형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고 말을 많아? 왜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다면 그런 그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저도 인생을 때로는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가득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머리가 항상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멍 때리고 싶어. 멍 때리는 분들 잘 때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멍 때리는 게 저한테 멍 때리는 거는 또 하나의 머릿속에서의 그 생각 파티거든요. 근데 진짜 멍 때리시는 분들은 진짜 나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형님 그러신 편인가요? 형님도 생각 많죠. 근데 형이랑 나랑은 또 완전 다른 편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야 된대요. 뇌도 좀 쉬어야 되니까. 아, 대신에 형은 잘 쉬잖아요. 형은 스위치 딱 끄면은 바로 기절. 근데 저는 잘 때조차도 미친 듯한 생각이 막 이렇게 돼서 꿈으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꿈에 이어지고 막꿈 꾸다가 이 꿈은 너무 아이디어가 좋구만 하면은 깨가지고 막눈 이렇게 하면서 막 핸드폰에 막 메모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생각이 저를 이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 너무 많은 생각들이 혹시나 나를 이제 해칠까 봐 나중에. 그리고 이 생각이 많은 게또 단점이 겁이 많아요. 쓸데없는 뭐랄까? 기우라고 해야 되나? 뭐 기우랄까? 뭐 이런 것도 많고 망상에 가까운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까지도 막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의심이 많고 좀 미어캣 같은 거죠. 우리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미어캣이거든요. 완전히 누가 막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아직도 제가 막 3살배기 애기야. 어디 가서 앞가림 못하는. 나름 그래도 뭐 큰돈은 못 벌더라도 이 나이 때 버는 밥값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우 돈 없으면은 엄마한테 얘기해라 막 전화할 때마다 그러게 하시고 아유 너 돈. 근데 왜냐면 옛날에 좀 고생을 제가 했거든요. 그 생각이 이제 남아 계셔서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 아무튼 뭔 얘기하다 나왔어 이거? 올림픽 얘기하다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이제 정보가 많아가지고. 근데 한 번쯤 그렇게 정보를 많이 넣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것도 사실 호기심인 거잖아요. 대신에 조금 더 편의를 찾으시는 편인 거지. 근데 때로는 자기가 고생해서 얻은 정보가 또 진짜 정보가 되더라고요. 아이휴고님, 개츠비 본계 주인과의 관계와 왜 본인은 안 나타나는지,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적은 세트, 중량으로 강도 뽑는 방식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정착하셨는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은 할 생각이 없으신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예, 요런 질문 너무 좋아요. 일단은 우리 본계 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뭐 지금 이제 현재 PD 역할을 하고 계신, 요 앞에 계신 PD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구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츠비 채널을 시작을 이제 PD님이 하셨고, 그래서 저와의 인연은 이제 PD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아, 처음에 시작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추럴 보디빌딩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였는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이제 몇개 올린 걸 보고 저도, 오, 맞다고. 아니면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이제 딱그 결론을 내리는 걸 보고, 솔직한 말로 로봇의 발동에서, 얘네가 어떻게 중립이냐. 그냥 무조건 약물 사용자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 내가.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막안 좋게 반응하진 않았고,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사실 뭐 DM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의견 나누는 사이였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제 하신대요. 당연히 구독을 했고 막
재밌게 봤죠. 근데 아예 외국 선수가 외국 애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첫 봤다로 너무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거절할 테니까 저를 이제 연락을 주셔서 한번 분석을 해도 되겠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뭐 아니, 당연하십시오. 왜냐 제 뇌졸이 아니면은 안 되는데요 이랬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시라고. 그래서 뭐 영상을 찍고 뭐 분석을 하고 뭐 모티베이션 영상도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인연이 됐죠. 그리고 저 일주일 뒤에 그렇게 촬영하고 그때 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연락하고 이랬던 동생들을 또 알게 되고 계속 이제 의견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제 친분이 많이 더 쌓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이제 대신 나가게 된 거죠.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김승현이 이제 그냥 개츠비의 얼굴이 되고 둘이 하고 싶은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으니까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내추럴 보디빌딩을 잘 알린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솔직한 표현으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약물 보디빌딩보다 더 인정받고 더 인기가 많아지는 걸 당연히 바라잖아. 난 내추럴 보디빌더인데 미쳤다고 내추럴 보디빌딩이 더 인기 없고 약물 보디빌딩이 흥하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당연히 반대인 사람들은 당연히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는 둘다잘 돼야지라고 이상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의 의견이 이제 공통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적어도 우리가 뭐그큰 뜻을 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짓말 치는 새끼들만이라도 우리가 망하게 하자. 안 그래도 욕 많이 먹는 피트니스판을 더 더럽히고 욕먹이는 애들을 망하게 만들자. 더 이상 이렇게 좌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름 저희가 막 그런 큰까지는 아니고 짜잘한 뭐 그런 생각을 뜻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변색됐죠. 변색됐다고 하면 좀 그런가?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좀 담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뭐 자연스럽게 뭐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매력이 이제 조금 어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저 새끼 졸라 진지하고 재미없어.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설명 길고, 말 많고, 이런 캐릭터를 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면서, 저 피디님의 생각은, 저라는 사람을 더 이렇게 알리고 싶고,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김승현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저는 개츠비가 아니고 그냥 거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랬다면 지금은 저 개츠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피디 형님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약간 2대 개츠비가 된 느낌이고 1대 개츠비는 앤트맨 보셨죠? 앤트맨 보시면 이제 1대 앤트맨은 이제 뒤에서 이제 조력을 하고 어쨌든 2대 앤트맨이 활동을 하잖아요. 뭐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엄청 길다. 이 설명을 하려고 뭐 5분 넘게 찍었네. 그죠? 네, 10분 찍었나?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이라 이건 한 번쯤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한 거다, 그죠?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중요한 내용. 지금처럼 적은 세트와 중량으로 강도를 뽑는 방식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그리고 반대되는 스타일은 할 생각이 없는지, 요거 이제는 답변을 할게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요 스타일이 됐는데, 처음엔 저도 당연히 뭐한 5, 6년 전에는 저도 막 20세트씩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15세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뭐 노가다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면 운동을 한 10세트에서 15세트 정도만 하자. 근데 10세트는 너무 적을 수 있으니까 한 15세트 근처로 끝내보자. 라는 생각에, 일부러 좀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딱더 줄여야겠다라고 먹은 게, 체중이 제가 올라가면서, 중량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대회 끝나고 폭식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살면서 거의 처음으로 폭식을 경험하고 체중이 너무 단기간 안에 살이 확 쪄버린 시기가 딱한번 있는데 그 시기 때 중량도 근데 딱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안 좋더라고요. 빨리 체중 오른 만큼 빨리 중량이 올랐는데 그만큼 내 몸의 관절에 엄청난 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안 아프던 몸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운동을 하면서 거의 아파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팔꿈치가 엄청 아팠던 거예요, 그때. 근데 왠고하니 중량도 많이 들고 볼륨이 많이 높으니까 내 몸에 이제 당연히 관절에 영향이 갔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근데, 줄였는데, 충분히 운동이 되네. 그리고 몸도 안 아프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나름 또 찾아보고 볼륨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볼륨이 최적의 볼륨인가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또 코치들이 추천하는 그 볼륨에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니
적게 하게 되고, 적게 하다 보니 중량을 허투루 날리면 안 되고, 충분히 나한테 운동 감도를 줄수 있는 중량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련법에 사실 중량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굉장히 볼륨을 많이 하고 쉬는 시간도 짧게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사적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막 근육통을 막 자결하는 그 근육통을 많이 유발하고 막 미친 듯한 펌핑을 주고 이 운동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랑 잘 맞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맞지 않는다고 뭐 그거를 계속 멀리할 순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부터는 그 대사적 스트레스를 위해서 운동을 할 거냐. 내가 더 이상 중량을 더 높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는 이제 중량을 올리기 위한 훈련에 집착하기보다는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더 쌓고 펌핑을 더 많이 시켜서 특정 부위에 타겟팅을 더할수 있는 그런 운동을 흔히 말해 고립 훈련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를 좀더 중점적으로 할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3대 운동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대 운동 한 550에서 600 정도는 제 체중에서 들어야지 그게 그렇게 할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500 정도입니다. 측정하진 않았지만 뭐 대충 추상컨대 데드리프트는 188이에요. 근데 계산상으로는 188인데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어. 다만 내가 160kg로 8개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아, 예. 160kg로 6개 이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88에서 190 정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실제로 그걸 들어보진 않았고 또 테크닉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 원RM이다라고 못하겠어요. 스쿼트는 옛날에는 180이었는데, 원RM이. 지금 솔직히 더 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냥 180이라고 치면 500 근처인 것 같아요. 저기 벤치는 130 정도 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원RM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원RM이 중요하진 않지만, 뭐, 그 합이 550 정도 된다면 더 이상 나는 뭐 힘을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 힘을 크게 키워야 되는 시점은 덩어리 자체를 더 키워야 되고, 체중 자체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다. 그 예를 들면, 빅나미 봐봐. 빅나미는 140kg인데, 인간은. 140kg가 더 근육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올려야지 그 단점이 보완될까요? 아니에요. 무게를 쳐가지고 막 단점 보완하려고 그러면 좋아지는 데만 계속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고 딱 흔히 말하는 고립 훈련에서 그 부위만 훈련을 해서 단점을 보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체중이 거의 한계 체중까지 올라가 있는 그 약물 사용 보디빌더들이나 내추럴 보디빌더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 체중까지 거의 근접한 사람은 대사적 스트레스, 즉 고립 훈련을 하는 게더 유리하다. 왜? 단점 보완을 위해 운동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저는 단점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단점이 많은, 아, 근데 반면에 저는 아직 더 체중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2, 3kg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체중 한 2, 3kg 더 올라가면, 시합 체중 얘기입니다. 시합 체중 2, 3kg 더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 그런 몰아치는 고립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잠깐 끊어야 돼요? 질문 하나를 지금 20분을. 죄송해요. 물좀 한번 마시게. 와, 이렇게 장장 거의 촬영 시간으로만 5시간? 되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더 넘을지도 몰라. 이제 Q&A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더 빨리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자꾸 사족을 많이 달다 보니까 더 길어졌네요. 뭐 이렇게 내가 모든 이제 집대성 하려고, 그러니까 Q&A 위키피디아를 만들려고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달릴 거기 때문에 뭐 Q&A 시리즈는 계속 될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2022년 Q&A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로. 알겠죠? 내년 Q&A 몰아서 또뭐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이제 웬만한 질문 다 들어간 것 같아. 여러분들 요거 그냥, 선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이어폰 꽂고 운동하면서 그냥 듣는데 재밌다고. 그랬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보기에는 지루할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계속 청취만 하시면 좀 도움 될 만한 내용이나 뭐 재밌는 내용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아마 유튜브 상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Q&A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늘상 말씀드리죠. 구독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구독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